문화 원장? 파파그룹의 그런 자리가 다 있던가? 아,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기업의 기업자도 모르는 게. 아참, 얼마 전에 밤늦은 시간에 선영 씨가 길에서 울고 있더라고. 새벽 2시에. 뭐? 우리 와이프가 울어? 새벽 2시에 와이프가 길에서 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참 칠칠치 못하네 이 사람. 뭐야? 우연히 마주쳤다가 내가 데려다줬지. 친구 집이 양평이라며. 네가 내 와이프 양평에 데려다준 거 나도 알고 있어. 대체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거야. 내가 신경 끄랬지. 뭐라더라. 전영주 친구가 혼외자가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나오는 중이었다나? 친구 얘기하면서 고민하시길래 친구한테 내가 전해주라고 그랬어. 뭐라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 인간 더한 것도 속이고 살지 모른다고 말이야. 네가 뭘 알아? 내 마누라 친구 얘기까지 네가 알아? 주방에서 요리하고 서빙하더니 이거 오지랖이 완전 아줌마 오지랖이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배우자를 배신하면서 속이고 사는 거 그거 인격살인이다. 사람 서서히 죽이는 거. 내 와이프는 그럴 일 없어. 잘해라. 응? 선영 씨가 내 학생인데 혹시라도 마음 다치게 하면 너 내 손에 죽는다.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내 와이프를 입에 올려. 내 학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면 되지. 네가.